미스터 젠틀의 추천. 거리에 늘어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하늘 높이 자리 잡은 별들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면 조용히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. 이 가게의 주인은 항상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계산대 앞을 지키고 있었다.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 젠틀이라 불렀다. 여기서 별을 살 수 있다 들었는데 사실이요? 예, 그렇습니다. 특별히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지요? 나는 전 세계를 모험하는 탐험가라오. 그러다 보니 종종 집으로 가는 길을 헤매게 되더군. 그래서 집 위에 달아둘 별을 찾고 있어. 그렇다면 저희 가게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을 드리지요. 미스터 젠틀이 별을 찾느라 선반을 뒤적거리는 사이 탐험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. 저 선인장은 모래바다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건데 사실 나도 모래바다에 다녀온 길이라오. 미스터 젠틀이 별을 찾는 걸 멈추고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 탐험가는 목소리를 높였다. 두 번째 손님의 발걸음은 어찌나 힘이 없던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였다. 여기서 별을 판다고 들었는데요. 제가 몇 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. 저는 어두운 걸 무서워해요. 그럼 젊은 친구는 밤을 밝혀줄 별을 찾아왔나 보군. 네, 이왕이면 가장 크고 밝은 걸로요. 생각에 잠겨있던 미스터 젠틀이 이윽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. 저희 가게에서 가장 지저분한 별입니다. 에? 왜 이런 걸 파시려는 거예요? 미스터 젠틀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별을 달아놓았다. 가장 지저분한 별은 미스터 젠틀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몸을 한 차례 털어냈다. 그러자 별빛을 머금은 먼지들이 사방으로 퍼지며 가게 안을 은은하게 밝혀주었다. 손님에게는 이쪽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. 아, 정말 오랜만이에요. 이렇게 편안하고 졸린 기분은. 청년은 꿈을 꾸는 듯 통통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. 세 번째 손님이 방문했다.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노인이 몸을 쭉 펴자 머리가 천장에 닿기까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. 안녕하신가, 미스터 젠틀. 주인장은 이 어르신을 아시오? 예, 이분은 거리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계신데 이렇게 가끔 제 말동무가 되어주십니다. 특별히 생각해 두신 거라도 있으십니까? 퇴근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별이나 하나 보면서 갈 수 있으면 싶네. 아무래도 해가 떠오를 때가 내 퇴근 시간이니 이른 태양빛에도 지지 않을 만큼 크고 밝은 게 좋을 것 같네만. 이 가게 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크고 밝은 별을 찾는군. 콧수염을 쓰다듬던 미스터 젠틀이 이윽고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. 이게 가게에서 가장 큰 별인가? 이 녀석은 저희 가게에서 가장 게으른 녀석입니다. 제 시간에 맞추는 일 없이 항상 늦게 나타나지요. 다른 별들이 지고 해가 뜰 때 말입니다. 노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가장 게으른 별을 감싸주었다.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차분하게 빛나는구만. 게으름뱅이라 그런가? 하긴 서둘러 봤자 뭘 하겠나. 늦으면 늦는 대로 이 늙은이에게 도움이 되는걸. 난 이 녀석을 고르겠네.
별을 띄울 생각에 들뜬 건지 노인은 가게를 나서면서 몇 번이고 문틀에 머리를 찧었다. 탐험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. 미스터 젠틀은 몸을 휙 하고 돌려 상자를 하나 꺼내들었다. 어이쿠, 내 정신 좀 보게. 별을 사러 와서 수다만 잔뜩 떨어버렸군. 그래, 이게 바로 이 가게에서 가장 큰 별이요? 아닙니다. 저희 가게에서 가장 겁이 많은 별입니다. 왜 이 겁쟁이 별을 가져왔소? 이 별은 높은 곳을 무서워해 항상 낮은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든 말을 걸 수 있을 겁니다. 세상 어느 별보다 탐험가님과 가까이 있을 테니까요. 하하하! 과연 그렇군! 내 비록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내 멋진 탐험 이야기를 들려줄 리가 없었어! 이젠 내게도 이야기를 들려줄 말동무가 생겼군! 겁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정말 다행입니다. 탐험가는 가게를 떠났다. 어느덧 아침이 됐는지 가게 구석구석 햇살이 스며들어왔다. 미스터 젠틀은 계산대에서 나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또다시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질 때면 미스터 젠틀은 가게를 열고 계산대에 서 있을 것이다.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의 수만큼 별은 떠 있으니까.